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그 클레모어의 헤드랜턴이죠? 디퓨즈드 헤드랜턴에 대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고요. 헤드 밴드를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밴드를 꽂을 수 있습니다. 왼쪽에 이렇게 꽂아갖고 할수 있고 센터 맞춰가지고 꽂으면 되고요. 그다음에 길이 조절은 여기 왼쪽 걸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삼각대는 제가 그 추가로 구매를 한 거고요. 삼각대 이외에도 요런 그 뒤에 자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거 요런 것도 있습니다. 요것도 샀고요. 아까 뭐 다른 액세서리, 자전거 마운트 액세서리 하나 더 샀어요. 그리고 버튼을 보시면은 여기가 전원 버튼입니다. 그래갖고 전원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 밝기 조절을 할수 있어요. 한번 누르면 제일 작게 되고요. 다섯 가지 단계라고 하고 있고요. 한번 꾹 누르면 이렇게 제일 큰 단계로 하고 깜빡거립니다. 그다음에 왼쪽에 이렇게 모드 버튼이에요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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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네, 모드가 있고 확산 광이고 이렇게 있고 디퓨즈 레드가 이제 얘 특이점이거든요. 다른 거는 이게 빨간 렌즈가 없어요. 근데 얘만 빨간 렌즈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 벌레가 빨간색은 크게 이렇게 안 꼬인다 그러더라고요. 테스트는 아직 못 해봤고요. 여기가 이제 충전 그 하는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끄고 나서 이 버튼을 끄고 나서 뭐였죠? 이게 중요한 버튼이 있었는데 그 이거였나? 모드 버튼 이렇게 누르면은 아마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켜도 안 켜지죠. 이거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방이나 이런 게 넣었을 때 배터리 다 닳아 갖고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거를 방지해 주는 것 같아요. 힘이 없네. 그래서 모드 버튼을 꼭 다시 한번 누르면은 이제 여기 충전하는 쪽에다가 불이 들어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파워 버튼의 락이 풀린 거예요. 이렇게 쓰면 되고요. 뭐 이렇게 했을 때뭐 여러 가지 옵션이 몇개 있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. 이게 뭐 SOS 기능인가? 뭐 그럴 거고요. 예. 네.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. 네. 기능은 단순하죠? 예, 네, 단순합니다. 네. 이렇게 하니까 뭐 빨간색으로 또 깜빡거리네. 예. 네. 그렇습니다. 그렇고, 예전에 그거 마이크로 USB였는데 지금은 USB-C로 다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요 밑에 배쪽 있죠? 여기 열면은 USB-C로 할수 있는 것 같고요. 위치가 옆쪽에 있으면 좋았겠네요. 지금 보니까 이 밑에 뭘 연결을 하면 이 충전을 못 시키는 단점이 있군요. 위치 설계가 좀 아쉽네요. 네, 충전하는 위치 설계가. 그거 말고는 뭐 이것도 이렇게 됐네. SOS 하고 나면은 잠기는 건가? 네, 다시 이렇게 누르면 풀리겠죠. 그다음에 이렇게 키면은 잠겼다.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네, 이거 한번 해봤는데 약간 무거워요. 네, 안 무겁지 않아요. 근데 뭐저 훨씬 세고 해갖고 자전거 타거나 할때 하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. 네, 잘생겼어요. 얼굴은 잘생겼고 이렇게 뭐 특이하게 생겼고 잘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. 네, 이상 크레모와 헤드랜턴에 대한 리뷰를 드렸습니다. 저는 이거 자전거 타거나 달리기 하거나 아니면 자전거 정비할 때 쓰니까 좋은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. 이상입니다.